자, 40번 써머리 문제인데, 얘들아, 써머리 문제는 밑에 이 써머리 된 것부터 먼저 읽는 겁니다. 써머리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써머리를 읽으면, 왜 이거부터 읽어보라고 하냐면, 써머리를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추론해 볼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것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시간을 조금에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In an experiment. 자, 끊었죠, 셈이. 왜 끊었어요? 전치사고. 전치사지 명사니까 끊었죠. Mention above. 과거분사 피평일 거예요. 구조 이제 보이시죠? 그럼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서 해석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 왔으면 끝나야 돼요. 안 끝나고 분사 플러스 알파의 수식을 받은 구조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서, 그럼 실험한 거구나. 안 읽어도. 그죠? When the two different reasons. 자, different 셈이 해석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다른, 서로 다른, 다양한. 그럼 two different reasons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들. 됐나요? 서로 다른이 좋겠죠? 자, reason to 부정사면 이렇게 수식해 보세요. 그래야 to 부정사려는 이유가 되니까. 그럼 뭐 해야 하는 이유가 돼요? to 부정사에 해야 하는 이유거든? reason to 부정사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to 부정사는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해야 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유들이거든. 그럼 뭐 해야 하는 이유야? to donate. 뭐 해야 하는? to 부정사가 여기까지죠. 그죠? 그럼 뭐 해야 하는? 기부해야 하는. 기부해야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들이 주어져. 동사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접속사고. 주어는 reasons. 동사 어디 있죠? were given. 몇 형식? 사형식 동사인데 무슨 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주어지다. 받다. 그럼 뭐 했을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A번 보기를 싹 보시면 전부 다 여기 부사 나와요. 그죠? 그럼 해석이 뭐뭐 하게잖아. 그럼 뭐 하게? 부사하게 주어졌을 때 이거죠. 다시 한번 기부해야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부사하게 블랭크하게 주어졌을 때 이거잖아요. 그리고 A와 B의 빈칸 두 가지가 있을 때는 B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B를 먼저 맞춰보시고 A를 가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컴마까지 다시 한번 when 접속사부터 컴마까지가 무슨 절이죠? 부사절이죠. 그럼 다시 주절 여기에요. The audience was less likely to. 우리 많이 보던 수거죠, 이제. Be less likely to. 뜻이 뭐였죠? 뭐뭐의 가능성이 낮다. 뭐뭐의 가능성이 낮다인데, 그럼 뭐뭐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거죠.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사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기부해야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주어졌을 때, 이 청중들이 뭐뭐 하지 않게 됐답니다. 그쵸? 뭐뭐할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건안 했다는 거잖아요. 뭘안 하게 됐대요? be 형용사를 안 하게 됐대요. 자, 어떤 동작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나오죠. 왜? 대의가 누굴까요? 청중들. 이유가 뭐였냐면 recognize 할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recognize 뜻이 뭐였지? 알아보다, 인식하다. 쌤이 얘기했었죠. 중요한 단어라고, recognize가. 그러면 이 청중들이 뭐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The intention 나왔죠. 목적어인데 to 부정사의 수식을 항상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왠 동사일 때부터 intend to 부정사니까. 그럼 intention은 의도, 작정이라고 했죠. 뭐 하려는 의도? 그들을 뭐 하려는 의도? 설득하려는 의도.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뭐할수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설득하려는 의도를 알아챈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이게 들켰단 얘기죠, 이게.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cause부터.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동사 b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뭘 안 했는지 읽어봐야겠죠. 그죠? 자, 우리 지문은 읽었어요. 그리고 보기 단어만 살짝 볼게요. 내용 정리하기 전에 보기만 좀 볼게요. 단어 뜻만 볼게요. Simultaneously. 무슨 뜻이었죠? 우리 simultaneous가, 얘들아, simultaneous가 at the same time하고 똑같았던 거 기억하세요? 동시에. 그러면 simultaneously 동시에. 동시에. 자, separately 무슨 뜻이죠? 별개로, 따로 이 뜻이죠. 따로따로. Frequently 자주 종종. 자, A번은 단어들 봤고요. Convinced 무슨 뜻일까요? 잘 보면 be convinced니까 설득되다죠. 그죠? 자, convince는 동의어가 누가 있을까? persuade가 있으니까 persuad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be convinced, be persuaded. 설득되지 않았다. 납득되지 않았다. 뭐 읽어보면 되겠고요. confused. 어떻게 됐다? be confused. 혼동되었다. 혼동시키다니까. 지금 be PP형이에요. 지금 전부 다. 잘 생각해 보시면 to be 앞에 붙었었기 때문에 다 PP형이잖아요. 다 요구조인 거예요, 지금. 그럼 뭐뭐 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되지 않았다, 혼동되지 않았다, annoyed는 annoyed 타동사 뜻이 뭐였죠?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예요. 성가시게 하다. 그래서 화가 나게 되지 않았다, satisfied니까 뭐 하지 않게 됐다, 만족하지 않게 됐다, offend는 불쾌하게 하다거든. 불쾌하게 되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시면 be less likely to be PP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게 되었다로 가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게 되었다. 뭐 하지 않게 됐는지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써머리 읽어봤죠. 지문 가봅시다. 자, 내 동료와 내가 run an experiment는 run은 뛰다 달리다 아니에요. 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답니다. 알겠죠? 여기서 run은 뛰다 달리다가 아닙니다. 뛰다 달리다 아니에요. 알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run은 carry out이나 혹은 conduct라는 단어 있었죠? 이 단어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뭐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experiment에서 끊고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에 experiment라는 명사를 썼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분사 플러스 알파의 수식을 받았다. 그럼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왔을 때 어떻게 풀자? 목적어 찾아라. 어디 있죠? Two different messages. 여기 있죠. messages. 목적어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 ing를 답으로 했고 그죠? 그럼 어떤 실험입니까? 테스트는 시험하다잖아요. 시험하다. 그럼 뭘 시험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시험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글의 소재가 뭐죠, 그럼? Two different messages. 이게 지금 글의 소재이기도 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가 소재고요. 또 한 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봐죠. 분사지. 준동사고요. 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로 끝나야 돼. 그쵸?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또 왔어. 얜 동사일까 아닐까? 동사 아니겠죠. 그럼 얘는 품사가 뭐죠? 얘도 과거분사 PP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거가 뭐냐면 be, 잘 보세요. mean to do. 요거 알아야 돼요. be mean to do. 뭐뭐 하기로, 투부정사기로 되어 있었다, 투부정사기로 의도되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하기로 의도된 명사예요. 투부정사하기로 의도된 명사입니다. 됐나요? 의미하다 아니에요. mean 투부정사는 투부정사하기로 의도하다, 작정하다 뜻이 있거든? 의미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하기로 되어 있는 일 해석하는 게 딱 좋아요. 그럼 뭐하기로 의도된, 뭐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to convince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이제 convince는 오형식으로 쓰여서요. 목적어, thousands of resistant alumni. 이가 목적어죠. 그리고 여기가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convince를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기억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쌤이. 주어, 그리고 convince. 동의어가 persuade. 그리고 목적어인 명사 이 뒤에 to 부정사 쓴다고요. 구조가. 그러면 오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자리죠. 그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 목적어를 미안해. 주어는 목적어를 to 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예요. 오형식 구조 나오죠? 자 그러면 수천 명의 resistant alumni인데 alumni가 졸업생이죠. 그러면 resistant alumni가 뭐죠? 저항하는 alumni예요. 저항하는 졸업생. 즉 하기 싫어하는 졸업생이야. 이 졸업생한테 뭐하라고 하는? To make a donation. Make a donation 뜻이 뭐예요? 기부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부하기 싫은 애들인데 이 기부하기 싫은 애들한테 뭐하라고 하는? 기부하도록 설득하기로 의도된. 되죠? 의도된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 이 메시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되게 어렵지만 소재를 다시 한번 봐봐. 소재는 메시지라고 했어. 근데 이 메시지 왜 만들었어? 뭐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메시지야? 이 메시지가 기부하라고 하는 메시지야. 돼요? 기부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기부하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가 그래 소재라고요. 됐죠? 두 가지. 그 다음 갑시다. 자, 두 가지 메시지가 글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 한번 봐주세요. 해석하기 전에 one message, 그 다음에 the other 나왔어요. one, the other 보이세요? 왜 이렇게 썼죠? 몇 개였다? 두 개. 그러면 봐봐. 한 메시지는 블라블라. 그지? 그럼 얘는 뭐겠어? 나머지 다른 메시지겠죠. 다시 한번 한 메시지는 블라블라 그럼 나머지 다른 메시지는 블라블라 하겠죠. 그쵸? 자 이제 기억해봐. 샘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를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돼. 어떤 메시지가 더 중요하겠다? 이 뒤에 거. 알겠죠? 여기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게를 좀 실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읽어는 볼 거예요. 한 메시지는 뭐를 강조했어? Opportunity to do good.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죠.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회야. 이런 기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콜론. 다시 말해서 donating, 기부하는 것은 would benefit, 누구한테 혜택을 줄 것이다. benefit, 혜택을 주다예요. 이득을 주다, 혜택을 주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요. faculty, 교수진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요. staff,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러면 이번엔 the other, 또 다른 메시지죠. 나머지 다른 하나의 메시지. 그죠? 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기본 원래 해석은 the other message예요. 지금 여기 뒤에 메시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The other message예요. 근데 얘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쓰였죠? 대명사라서 그래. 주어인데 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리셔야 돼요. The other message로. 자, 한 메시지는 블라블라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다른 메시지는 뭘 강조했는지 봅시다. Emphasized the opportunity. 똑같은 것 같은데? To feel good. Feel good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다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죠. 다시 한번 무슨 기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 너 기부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아까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 기부하잖아? 그러면 학생들, faculty, 교수진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좋아. 라고 한 메시지. 이건 남이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은 뭐예요? 너가 기분이 좋아져.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살짝 알겠죠? 즉, 여러분 못 알아들었을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donors, 기부자가 would enjoy the warm glow of giving. 이 나눔이에요, giving은. 나눔의 따스함, 온기입니다. warm glow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그 따스한 온기를 즐길 수 있다. 뭐 플러스 문장이 더 어렵네요. 그죠? 자, 샘은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봐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니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메시지, 나머지 다른 메시지는 뭘 강조했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네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뜻이라고. 그 다음, 그 두 가지 메시지들이 그럼 뭐 했대요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에도 중요점을 줬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 똑같이 효과적이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던 저렇게 얘기하던 둘 다 효과가 있었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도 강점을 좀 두긴 했지만 여기서는 뭐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6.5% of the unwilling alumni. 왜 unwilling이에요? 아까 어떤 단어였죠? resistant 저항하는 이 단어 resistant가 뭘로 바뀌었어요? unwilling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의미는 같죠?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기 싫어했던 애들이잖아. unwilling, 의지가 없는 이니까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돼요? 쉽게 말하면 요 단어인 거야, 이제. 잘 봐. reluctant. 더 reluctant alumni. 그러니까 하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했던 그 얘네들이 몇 퍼센트? 6.5%예요. 근데 주어는 누가 주어죠? 항상 쌤이 얘기했죠? 퍼센트가 나오면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알럼니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나왔죠? and up 나왔는데 우리 수거 하나 기억해 볼까요? and up 뒤에 뭘 쓴다? ing 해석은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 의지가 없었던 이 졸업생들 6.5%가 결국은 뭐 했어요? donating 하게 된 거죠. donating 결국은 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건 기부는 했어요. 그래서 둘 다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자, 지금까지는 내용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효과 있었대요. 두 가지 메시지 다 효과 있었대요. 됐죠? 내용 정리된 거죠? 다음 문장 갑시다. 자, 다음 문장 잘 보세요. Then, 그리고 나서, 부사예요. We combine them. 뭐 했어요, 이번엔? 댐이 누구지? 댐 누굴까? 얘들아, the two messages. 이번엔요, 우리가 뭐 했냐면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합쳐본 거예요.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A라는 메시지 보내고 B라는 메시지 보내고 따로따로 보냈다면 이번엔 둘 다 보낸 거야. 너가 기부하잖아? 그럼 너도 기분 좋고 너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전에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했었죠. 이번엔 둘 다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대요? Two reasons are better.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좋으니까요. 뭐보다? 하나보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두 개인 게 하나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죠? 이유를 두 가지를 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두 가지 이유를 다 합쳐본 거죠. 그 다음 잘 보세요. except는 여기서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봐봐.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이려면 전치사여야 돼요. 근데 뒤에 뭐 나왔나 봐봐. 문장 왔죠.
그렇단 얘기는 아, 여기는 except는 전치사가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치사가 아니라 뭔데? 문장 왔으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except는 얘들아 but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딱 좋아요. 그럼 역접어죠? 그런데 they 누구죠? 그 두 개의 메시지 합친 거, 즉 합쳐진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they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combined messages. 그러면 그 합쳐진 메시지들이죠. 그 합쳐진 메시지들은요. weren't. 어? 왜 동서로만 끝났어? 앞문장 동사가 이거였죠. 대동사입니다. 그럼 늘려보세요. 잘 봐. 역접어 나왔어. 문장이 굉장히 짧죠. 짧지만 여러분들은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늘려? 늘려봐. 이거 써먹어서. 하지만 그 합쳐진 메시지들은 were not 뭐였을까? were not better. were not better than one. 이렇게요.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were not 끝내지 말고 요 뒤에다가 어떻게 만들어라? were not better than one. 이렇게요. 그리고 해석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합쳐진 메시지는 뭐보다? 하나의 메시지보다 더 좋지 않았답니다. 읽어보니까 마이너스죠? 그쵸? 샘 마이너스는 뭐하라고 했어? 바꿔봐. 뒤집어봐. 그럼 뭐가 더 나아? 합쳐진 두 개의 메시지보다 뭐가 더 나아? 하나의 메시지가 더 나아. 주제문. 역접어 나왔죠? 짧지만 늘리셔야 됩니다. 늘려놓고 나면 답이에요. 이렇게 읽어. 알겠지? 이렇게 읽어. 힌트 준 거야, 지금. 다 적었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When you put the two regions together, put together. 뭐 했어? 합치다,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이유들을 함께 놓았을 때, 즉 합쳤을 때, 이거 합친 상황이죠. combined 하여, 알겠죠? 합쳤을 때 the giving rate, 이게 무슨 비율이야? 기부 비율이에요. 기부율. 이 기부율이, 잘 봐. 이 기부율이 어떻게 됐답니까? below 3%, 3% 이하로 어떻게 됐대요? 떨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죠. decreased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의미는 decreased라고. 그리고 잘 봐요. decline,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declined. decline은 자동사가 되면 줄어들다, 감소하다 뜻이고요. 요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단어가. 자,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아. 잘 봐. 이미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를 합쳤을 때 결과물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했지. 그럼 기부율이 어떻게 됐겠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쓸 때 drop 너무 쉬워요. decrease 너무 쉬워요. 그쵸? 학교 선생님들이 미치지 않고서 이걸 내진 않을 거야. 그쵸? 그럼 뭘 내겠어? 이거네요. decline은 새 말 잘 들어. 자동사할 때는 줄어들다 감소하다예요. 타동사할 때 무슨 뜻이게? 뭐뭐를 거절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decline은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뜻이 달라요. 자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었어? 줄어들다, 감소하다. 타동사일 때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거절하다 뜻이고 turn down, reject, refuse. 아시죠? 동요가 돼요. 여기서는 거절하다 뜻이 아니라 줄어들다, 감소하다 뜻이니까 이 단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려에 두자. 반드시 기억해두자. 알겠지? drop 대신에 declined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자. 그 다음 문법. each reason 나왔는데 문법 살짝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입니다. each 뒤에는 단수 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나온다 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지 이해해 보면 이 each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 명사 수식이고요.
주어가 누구야 그럼? 이 단수명사가 주어야.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죠. 해석은 각각의 뭐뭐들이, 다시 한번 각각의 뭐뭐들이 동사한다. 다시 한번 각각의 뭐뭐들이, 각각의 주어들이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각각의 주어들이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each reason, 각각의 이유들이죠. 뭐까지는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적었잖아. 문법 적었죠? 쌤 말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얘들아. each reason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워. 각각의 이유들 되죠? alone. alone.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만으로는. 써보세요. 하나만으로는. 각각의 이유들 하나만으로는 이 뜻인 거예요. 각각의 이유들 하나만으로도 해석해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봐봐. 각각의 이유들이라고 썼다는 건 합쳐진 거야? 아니면 따로따로야? 따로따로죠? 별개죠? 그 별개 이유들이, 자, 뒤에 무슨 동사 써야 돼? 한 번 더 문법 해결하자. 이해되죠? 각각의 이유들이 was more than, 무슨 구문? 얘들아? 보이시죠? 쌤 비교 구문 넌 뭐라고요? 주제문이라고요. 각각의 이유들이 몇 배 이상?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twice. twice. 문법 적을게. 잘 봐. 이거야. twice는 무슨 사지? 배수사예요. 배수사 나오고, 얘들아. as, as. 혹은, 배수사 나오고, 비교급, than.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해석이 똑같아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는가? 봐봐. 주어가 이 대는 뭐뭐보다라는 뜻인 거 알죠? 주어라는 애가 이것보다 몇 배로 더 뭐뭐하다 이렇게 속해. 야, 내 거가 네 거보다 두 배는 더 어려워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주어는 이 뒤에 있는 것보다 댄 뒤에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뭐뭐하다 이 뜻이에요. 됩니까? 하나 더. as하고 as 사이에는 누가 올까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 옵니다. 당연히 원급 와요. 근데 쌤 보기를 보세요. 둘 다 원급 보여줬죠. 형용사의 원급, 부사의 원급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잘 봐. 형용사의 원급을 쓸지 부사의 원급을 쓸지 어떻게 구별해?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사. 비동사죠. 몇 형식이죠? 그렇지. 이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 누구 자리가 됩니까? 보어자리죠. 보어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였을까 부사였을까? 한 번 더. 부사는 보어자리에 올 수 없다. 그리고 effective가 들어갔으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적은 주어가 좋은 거야. 주어가 얼마만큼 좋은 거야? 두 배만큼 좋은 거야. 뭐가 더 좋아? 보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이유가 별개의 이유가 뭐보다? 뭐보다? 이 as를요. 보세요. 이 as를요. 두 번째는 as를요. 뭐뭐만큼이 아니라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보다? The two combined. 그 합쳐진 두 개보다. 합쳐진 두 개의 메시지보다 이 각각의 이유 따로따로가 몇 배만큼, 몇 배나 더, 두 배나 더 효과적이었다. 두 배 이상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합쳐진 것보단 따로따로가 좋네. 됐지? 다시 한번 기부하라고 하는 메시지, 기부를 독촉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했을 때 좋았어요? 합쳐졌을 때 아니면 따로따로 했을 때? 그치. 각각의 이유를 따로따로 했을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쌤이 염려삼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별개의 라는 단어를, 요 단어를 좀 기억해줘. respective. 이게 존경하는이 아니고요. 별도의, 별개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dividual 이란 단어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이란 뜻이에요. 따로따로의.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each respective reason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each respective reason 혹은 each individual reason 이렇게 하셔도 돼요.
존경하는 이런 뜻 아니야. 알겠지? 별개의, 별도의 뜻이야. 이 별개의 따로따로의 이유들 각자가 합쳐진 것보다 두배 이상 더 효과적이었다. 해석됐죠? 그럼 따로따로 했을 때가 더 좋더라. 된 거지?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respective. 그리고 비교구문이잖아요. 주제문이라고 했고요. 기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마무리. The audience. 그 청중들이요. was already skeptical. 자, 이 부분 쌤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측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모르는 단어라고 할게요. 이미 모르겠지만. 넘어가 볼게. 다시 한번 봅시다. 청중들이 이미 형용사 쓰면 무슨 무슨 상태이었다죠. 주어가 이미 형용사인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어떤 상태였을까? 봅시다. 빈칸 문제가 나오면요. 빈칸 뒷문장이 부분이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자, when we gave them different kinds of reasons to donate. 자, 뭐 해야 할 이유? 기부를 해야 할두 가지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죠.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을 주었을 때. 다시 한번. 다양한 이유,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이에요. Different kinds of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을 이 청중들에게 이유를 주었을 때. 그 다음 잘 보세요. We triggered. 쌤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동의 하나만 얘기해볼까? 누구였지? Cause. 그럼 이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니? 주어가 원인이고, 목적어. 자, 여기 awareness죠. 이 목적어 자리가 뭐가 된다? 이게 결과가 된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라는 결과를 유발하다. 야기시키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인식? awareness that 하면요. 동격절입니다. 자. 이거 우리 동격절 배웠죠?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동격절은요, 뭐라고 했지, 쌤이? 내용적으로 보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동격절의 내용이 여기 빈칸에 힌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라는 인식을 야기시키고 불러일으켰을까? Someone was trying to persuade them. 누군가가 그들을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Persuade 동의어 convince였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라는 awareness 인식인데 awareness하고 동의어가 쌤 아까 뭐라고 했죠? perception 그러면 awareness that, perception that 하면 동격절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는 인식을 유발했다. 해석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인식을 유발했어요? 누군가가 was trying to persuade them 혹은 convince them.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유발하고 야기시켰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힌트를 또 줘요. 하이픈. 즉, 다시 말해서 해석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they, 잘 보세요. 이 청중들이죠? 어디언스예요? 이 청중들은요, shielded, 뭐 했다? 방어했다. defended, 동의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against it, 뭐에 대해서? 그걸 설득한 말. 메시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뭐 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방해했다. 방어했다. 즉, 방어했다는 건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오지마, 팅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메시지가 오려고 하는데 이걸 팅, 팅한 거야. 이게 쉴드잖아. 그치? 쌤이 이건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회의적인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봐. 여기 대절의 내용.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 인식이 생겼을 때. 이 인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어? 받아들였어?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 메시지로부터, 그 인식으로부터 방어했어?
방어했다는 건 튕겨냈다는 뜻이라니까? 이해돼? 그래서 뭐 했다? 사람들은 이미 회의적이었다. 안 받아들인 거야. 회의적이라는 건 이미 싫고 이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어? 야, 얘 알고 보면 되게 착한 애고 좋은 애야. 근데 내가 이미 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럼 뭐겠어? 안 받아들여요. 팅팅 나가는 거라고 이게. 알겠어? 그게 skeptical이에요. 회의적인이란 단어고 실제 모의고사 수능 혹은 내신에서도 굉장히 정답으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있는 단어가 바로 incredulous예요. incredulous,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incredulous 썼냐면 신뢰할 수 없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적인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둘이. 회의적인 동의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좀 더 쉬워요. 다 됐나요? 그럼 정답 맞춰봅시다. 이미 써있네요. skeptical, 회의적인이라고. 정답 맞춰봅시다. 자,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면 B를 먼저 부르는 게 쉽다고 했죠? 이게 더 쉽다고 했잖아. 청중들이 뭐 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intention to persuade him. 대신 얘기하면 persuade 대신에 convince. 아까 얘기했었죠. 이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알아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게 됐죠, 아까? 아까 뭐 안 했어? 뭐 안 하게 됐었어? 기부 안 하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않은 거죠? 설득당하지 않게 된 거죠. 어떨 때 설득 안 당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주제문 기억해볼까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던졌을 때는 효과가 어땠어? 괜찮았지? 근데 합쳤을 때는 효과가 안 좋았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어떨 때 when two different reasons to donate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들이 메시지들이 주어졌을 때 근데 어떻게 주어졌을 때? 동시에 잘 생각해봐. 기부하라는 이유가 앞에서 뭐였어요? 기부하라는 메시지였잖아요. 되죠? 그럼 메시지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써보든가. 그러면 기부하라는 메시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약발이 있었어 없었어? 약발 없었지. 오히려 안 좋았잖아. 그래서 뭐 하지 않게 됐다? 기부하지 않게 됐더라. 설득 안 됐다. 됐죠? 정답이야. 자, 정답 됐죠? 정리됐죠? 오케이.